아동 관련 대표 NGO 단체인 세이브 더 칠드런 중부지부 및 월드비전 경기남부 본부와 함께 아동 권리 증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의왕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관내 저소득 주거 취약계층에게 에어컨을 지원하는 신바람 사업을 진행합니다.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안양권 주거복지지사와 함께 임대아파트 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의왕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와 함께 국제가족관계 번역서비스 지원 사업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왕시 정뉴스 구도합니다. 어느덧 5월입니다. 실록이 짙어지고 여러 꽃들이 화려한 자태를 뽐내는 덕에 계절의 여왕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 외부 축제들은 모두 취소됐지만 가족과 함께 기쁜 마음으로 5월을 시작하시길 바라며 5월 1차 의왕시정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모든 아동이 행복한 도시, 상상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는데요. 의왕시가 아동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첫걸음을 뗐습니다. 4월 26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아동 관련 대표 NGO 단체인 세이브 더 칠드런 중부지부 및 월드비전 경기남부 본부와 함께 아동 권리 증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인데요. 이날 협약식에는 김상돈 시장, 임용순 세이브 더 칠드런 중부지부장, 최성우 월드비전 경기남부 지역 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김상돈 시장은 협약식에서 수십 년간 아동의 권익 옹호에 앞장서온 두 아동 NGO 단체와 함께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돼 매우 기쁘다며 함께 긴밀한 파트너십을 발휘해 아동 권리 실현을 위한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아동이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 가는데 여러분들과 함께 논의해가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협약에 따라 세이브 더 칠드런 중부지부는 시와 공동으로 아동권리 교육 교재를 개발하고 학부모 등 성인 대상 아동권리 교육을 지원해 의왕시 아동의 권리 증진에 기여할 예정이며 월드비전 경기남부본부는 아동권리 모니터링단 교육 및 회의 등의 운영활동 지원으로 아동의 권리 옹호에 상호 협력하게 될 예정입니다. 모두가 어려운 시국이지만 기부로 비롯된 신바람 나는 사업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바로 관내 저소득 주거 취약계층에게 에어컨을 지원하는 신바람 사업인데요. 의왕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신바람 사업을 진행하게 됐다는 소식입니다. 의왕시는 지난해 6월 주식회사 캐리어 중앙공조, 의왕시 지역사회보장협의와 함께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관내 저소득 주거 취약계층에게 에어컨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김상돈 시장은 4월 26일 신바람 사업 대상 가정을 직접 방문해 현장을 살피고 사업 관계자와 에어컨 설치 대상자를 격려했습니다. 이날 에어컨을 설치하는 다문화가족 김모 씨 집을 방문한 김 시장은 에어컨 설치 기사를 도와 설치를 함께 했으며 대상 가족들과 함께 설치한 에어컨을 작동시켜보며 환담을 나눴습니다. 김모 씨는 코로나로 외출도 어려운 상황에 에어컨을 지원해 주셔서 올해 여름은 시원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다며 의왕시와 후원자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는데요. 김상돈 시장은 작년 주거 취약 가정에 에어컨 30대 지원에 이어 올해도 에어컨 30대를 후원해 주신 주식회사 캐리어 중앙공조와 매달 천사 나눔에 참여해 주시는 기부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지역사회에 아직도 어려운 분들이 많은 만큼 다양한 나눔 활동에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의왕시 신바람 사업을 통해 2020년 에어컨 30대 설치를 완료했고 올해도 30대를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며 앞으로 총 100대 지원을 목표로 매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의왕시에서는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거나 이웃과 갈등을 겪는 위기 가구를 발굴하고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 4월 27일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안양권 주거복지지사와 함께 임대아파트 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날 협약을 통해 의왕시와 LH는 관내 임대아파트 입주민의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건강 등의 문제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거나 이웃과 갈등을 겪는 위기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는 데 힘을 합치기로 했습니다. 또한 청계종합사회복지관과 희망복지지원단, 그리고 6개동 주민센터와 LH 주거행복지원센터가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해 임대아파트 복지 안전망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김상돈 시장은 협약식에서 시민이 행복한 새로운 의왕을 위해 민관이 협력하는 촘촘한 안전망이 필요하다며 이 협약을 계기로 위기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지원 체계가 구축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의왕시에 등록된 외국인 주민의 수는 1,100여 명이 훌쩍 넘습니다. 이에 의왕시는 국제 혼인 출산 등과 관련한 복잡한 민원 서류 처리를 돕기로 했는데요. 전국 최초로 국제 가족관계 번역 서비스 무상 지원을 시행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의왕시는 4월 29일 의왕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와 함께 국제 가족관계 번역 서비스 지원 사업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는데요. 국제 가족관계 번역 서비스 지원 사업은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되는 사업으로 점차 증가하는 국제 가족관계 신고에 필요한 서류 번역 서비스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상돈 시장과 정성순 의왕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는데요. 협약 내용에는 의왕시가 많은 시민들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상자 발굴과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통번역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이번 협약을 통해 국제 가족관계 신고에 필요한 번역이나 복잡한 서류 준비에 어려움을 겪었던 시민들의 불편이 다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순서는 의왕시 곳곳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자랑스러운 시민을 만나보는 의왕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 인터뷰 주인공은 대한노인회 의왕시 지회 12대 지회장을 맡고 있는 이종훈 회장입니다. 대의원님들께서 저를 지지해 주셔서 의왕시의 지회장으로 당선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취임한 지 3주 지나는 동안 우리 지혜의 실태를 파악하고 우리 회장님들의 복지를 위해서 또 우리 회원님들의 노후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권익보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노인회와 인연을 맺은 것은 제가 태어난 의왕시 학이동 의일마을에서 경강회원으로 2015년에 가입을 했고 또 2016년에 경로당 회장을 역임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부터 아름채 노인대학장을 이제 역임하면서 노인회와 깊은 관계를 맺게 됐고 또 노인회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 우리 대한노인회 설립 목적이 첫째로 복지 증진이고요. 그 다음에 노인의 건강 증진 그리고 인권 보호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경당 회장님들의 복지를 위해서 경당 지킴이 일자리 5만 원씩 드리는 것을 이 활동비나 관리비로 전환해서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고요. 우리 자체 예산으로 월 우선 3만 원씩이라도 우리 회장님들에게 좀 복지 지원을 해드릴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익 보호를 위해서는 지회장실을 개방해서 일일 명예 회장님들로 모셔서 그 경로당의 애로사항도 듣고 지혜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 회장님들에게도 함께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고자 하고요. 또 지회장실의 전화를 상담 전화로 전화를 해서
언제든지 회장님들과 회원들께 상담을 해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강 정진을 위해서는 그라운드 골프나 게이트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클럽 활동을 잘 지원을 해서 노후의 건강 생활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요. 코로나 시대에서도 노인들이 지역사회 봉사활동도 하고 또 그분들에게 점심 식사도 제공할 수 있는 방법도 이제 찾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공약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는 우리 회장님들이나 그리고 회원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로당이 가고 싶은 경로당, 머무르고 싶은 경로당으로 탈바꿈하고 또 우리가 무한 봉사를 해서 우리 회장님들이 아주 감동하실 때까지 저희들이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우리 회장님들께서도 저를 잘 도와주시고 또 지혜를 잘 도와주셔서 제가 공약한 사항을 잘 실천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왕시 관내 기업의 구인구직 소식 및 문화 행사를 소개하는 의왕 알림이 시간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2021년 개별 및 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 신청을 받습니다. 기간은 5월 28일까지며 의왕시청 세정과 재산세팀 및 동주민센터, 한국부동산원 각지사 민원실 혹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궁금하신 사항은 세정과 재산세팀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관내 기업에 취업을 희망하는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한 원데이 직무캠프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참가자들에게는 취업 연계의 기회와 함께 근속 시 3년차부터 근속 인센티브 1,000만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원데이 직무캠프는 생산, 품질관리, 마케팅, 개발 직무에 대해 각 10명씩을 모집하며 접수는 5월 7일까지 의왕시 홈페이지에서 참가 신청서를 다운받아 이메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 밖에 궁금하신 사항은 일자리과 청년정책팀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인구직 소식입니다. 산업용 난방보일러 제조기업인 주식회사 G&D 코리아에서 가정용 보일러 수리원을 모집합니다. 가공식품 도매업을 하는 복농 주식회사에서 경력직 영업사원 및 배송직원을 모집합니다. 구인 내용에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의왕 일자리센터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5월 5일은 어린이날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어린이 헌장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린이의 권리와 복지를 보장해 줄 것을 어른들 전체가 서약한 헌장으로 1957년 5월 5일 선포됐습니다. 모든 어린이가 마땅한 권리를 보장받는 세상, 어른들의 관심과 노력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 잊지 않으시길 바라며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